안녕하세요. 아, 안녕하세요. 일찍 오셨네요. 네. 아저씨! 안녕히 좀 계셨어요? 네. 아저씨 죄송한데요. 제가 지금 일하러 가야 되는데 이것 좀 맡아주실래요? 돈이 많이 들어있어서요. 맡기고 가도 되죠? 이따 저녁 때 와서 받아갈게요. 그래서요? 아, 제가 늦어서 빨리 가봐야 돼서요. 다녀오겠습니다. 지금 옆에 누가 있나요? 고개 돌려서 방긋 웃어보세요. 아무도 없다고요? 그럼 거울을 보고 한번 생긋 웃어보세요. 세상에 나만큼 예쁘고 잘생긴 사람이 없지요?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서지혜였습니다. 아이, 고마긴. 마무리 멘트 좋아요? 서재 씨 보고도 좀 웃어요. 수고하셨습니다. 아, 오늘 다들 수고했어. 아, 지혜 씨, 오늘 혹시 점심 약속 있어? 없는데 왜요? 데이트 신청하시게요? 아, 저 우리 국장님이 오늘 지혜 씨랑 점심 한번 먹자고 그러시네. 뭐 위로차, 격려차 괜찮겠어? 전 좋죠. 맛있는 거 사주셔야 돼요. 그럼, 누구 말씀이신데. 아, 국장님. 예, 서지혜 씨 수배했습니다. 예, 거기서 뵙겠습니다. 예. 저 먹자 빌딩 앞에 일식집에서 보자시나? 어, 택시 타고 가면 바로야. 가까운 데면 제 차 타고 가세요. 그럴까? 나가자고. 원효 퇴장합니다. 우리끼리만 점심 먹으러 가서 미안. 대신 조만간 우리 팀 이 서지혜 씨 환영회 겸 고깃집에서 찐하게 회식 한번 하자. 아? 그럼 점심들 맛있게 먹고 간다. 네. 자기들끼리만 비싼 거 먹으러 가고. 아니 우리들한테도 위로차 격려 좀 해주면 안 되나? 고깃집 회식 때 많이 드시면 되잖아요. 두고 보십시오. 제 그 고깃집 고깃씨를 그냥 꽉 말려버릴 테니까. 회식비 초과되면 월급에서 빠진다. 어? 그럼 경리과에 전화를 해야죠. 정PD님과에서 빼주세요. 아, 우리도 점심이나 같이 해요? 서점에 볼 일이 있어서요. 먼저 드세요. 그래요? 나도 찾아볼 책이 있는데. 가요. 뭐 이런 사람이 다 있어? 음식 이렇게 남기시면 벌받아요. 조금 남기신 것도 아니고 이렇게 많이 남기셨잖아요. 배가 불러서 도저히 못 먹겠는 걸 어떡해요 그럼? 감자 하나를 키우기 위해서 농부 아저씨가 얼마나 고생하는 줄 아세요? 내가 내 돈 주고 먹고 남기겠다는데 당신이 무슨 상관이야? 그러니까요. 이거 싸드릴 테니까 집에 가져가셔서 잡수세요. 매니저 어딨어? 아, 매니저 오라 그래! 죄송합니다, 손님. 아, 뭐예요? 빨리 사과드리세요. 이거 버리면 아깝잖아요. 아니, 이 아가씨가 끝까지! 빨리 사과드리세요. 죄송합니다. 갖고 가세요. 이게 어디서 손님을 가르치려 들어! 종업원 교육 똑똑히 시키세요! 아, 죄송합니다, 손님! 손님! 여기랑은 안 맞는 것 같네요. 미안하지만 오늘부로 그만두세요.
한다.